아니 뭐야? 에? 아니 뭐? 아니 뭐예요? 아니 오자마자 이게 무슨 감옥이야? 용의자 유재석. 예? 용의자 유재석. 아 용의자. 제목 춤바람죄. 용의자 유재석 씨는 매주 상습적으로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춰 늦은 나이에 춤바람 난 점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용의자로 수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틀으니까 내가 춤을 춘 거지. 무슨 내가 춤을 안 출 때 내가 춤을 춘 겁니까? 무슨 춤바람죄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이게 지금. 예? 아 내보내주세요. 나는 죄가 없어요. 여기서 음악. 아 음악을 틀어준 사람이라면서. 아니 무슨 이게 죄를. 아 왜 감옥. 아 죄진 사람 되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 나보러 춤바람죄래요 지금. 야 넌 그제 맞아. 아니 무슨 그게 아, 죄야. 아 춤 좀 그만 춰 너를. 아 나 이거 이 형 참. 아, 나는 뭔 죄야 근데. 정말 좀 죄값을 치러야 돼. 형은 진짜 마, 웃기지 마. 나는 내가, 무죄인데 이 형은 야, 진짜 유죄. 너는 춤바람 현우가 보고 야, 누구 또 온다. 얘는 뭔 죄야? 얘는 여기 이제 얘는 야구 선수한테 야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축구 선수한테 축구를 가르치려고. 아니 뭐 야구 선수 그래요 내가. 그래 제목이 맞네. 아 진짜 내가 무슨 얘 또 누구 온다. 걔는 아, 무슨 죄야? 걔는 아, 못생긴 죄냐? 아 왜 가부기야? 아 문제야. 하 씨는 항상 번뜩이는 잔머리를 10분 활용하여 런닝맨 멤버들에게 언제나 혼란을 준 죄가 걸려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 씨, 그럼 5분만 활용할게요. 춤바람죄고. 춤바람죄. 여기 자기 방장한다고 지금 난리. 나 지금 방장 있게 결례 팔. 방장! 야, 나 지금. 올려! 올리라고! 올려! 경례! 경례! 아니, 여자 셋이 같이 있어요, 저 여자 같이 있어요? 아니, 왜 같이 있어요, 얘가? 여자가. 용의자 송지호. 용의자 송지호. 미모죄. 아이! 내가 송지호! 아, 왜 이거? 아, 개새죄. 아, 아, 미모죄가 어딨어? 이제 그쵸, 이제. 죄인 죄죠. 내 마음을 훔쳤으니까. 누구 남았냐? 아 이광수 진짜 죄 있을 것 같아. 나! 전 죄가 없어요. 나 이제 나오면 용의자 이광수. 용의자 이광수. 예. 과도한 상황극죄. 이 용의자들 중에 가장 혐의가 많은 이광수 씨는 그렇지, 그렇지. 배신죄, 불운죄, 겁 상실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프린스라는 가상의 캐릭터로 틈만 나면 항해를 도주하려 한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로 수감되었습니다. 얘는 출국 금지시켜야 돼요. 좋아. 출국 금지시켜요. 얘는 진짜. 약간 진짜 내가 나쁘지 않다 근데. 아, 진짜 나쁘지 않아. 근데 실세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니 우리를 왜 여기다가 저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용의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각각 들으신 대로 죄를 짓고 여기에 수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새로운 용의자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있구나. 또 있네. 또 있어. 아, 광수야. 예. 똑바로 막내놈 교육시켜라. 알겠습니다. 지우기 맡기게 해줄게. 일로 와. 예, 형. 지금 지나세요. 어디 찍어줘요? 우리 좀 겁 좀 줍시다. 네, 겁 좀 줍시다. 누구야? 누가 들어나? 어? 이상하다. 어? 진짜 여기.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형사, 형사. 형사. 형사, 형사. 아니, 혹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 아니, 여기 지금 형사, 형사. 아니, 형사요? 죄수요? 형사? 박희순. 되게 멋있다, 근데. 카리스마 죄. 아 잡혀 들어오는데 왜 그래요? 아 잡혀 들어오셨네. 아 근데 뭐 멋있긴 멋있지만 뭐 죄를 짓고 여기 들어온 거니까. 아 근데 일단 막내 자랑 누가 또 왔어? 뭐야? 일단 막내 자랑 또 누가 또 왔어? 뭐야?
어? 어? 공유 방화죄. 방화? 공유 씨는 10대부터 50대 나이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닌 이곳에 용의자로 지목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 마음에 불 안 지라고 삶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지 뭐 봅시다 좀. 예.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불 좀 질렀어요. 아 이거 진짜 불 질렀어. 진짜 불 질렀어요? 아 그랬으면 어떡해요. 아 예. 네. 따뜻하게 어르신들 계시라고. 보다 불편했다고. 배우시고 그 79년생이시고. 아 정말 그 나라. 진짜 친구였구나. 진짜요. 방화죄. 같은 데 태어난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데 태어난 거야. 친구라 그러지 마 어디 가가지고. 야 이정재 형이랑 친구라 그러고 그 형 안 좋았고 이러는데 형 혼자 이렇게 가더라. 새로 들어온 용의자들도 탈의실 안에 용의자 신문에 걸맞는 의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갈아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옷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은 옷을 입었어. 그리고 막내답게들 행동합시다. 상의 모든 걸 잊어야 돼요. 아, 저기 일단 좀 옷을 좀 입고 갈아입으시고. 네. 아, 여기서. 여기서 지금 갈아입어요? 진짜 여기서 벗고 입어요? 예, 예. 녹화 계속 하시고. 예. 자, 여러분들 9명은 모두 용의자로 지목돼서 여기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맞죠? 용의자로 지목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억울한 누명을 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의자 여러분, 모령 여하에 따라 용의 선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획득하려면 몇 가지 미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단 이곳에서 나가야 하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머리를 모아 방을 탈출하십시오. 탈출의 비밀은 방 안에 있습니다. 아 비밀! 야! 비밀 모아! 탈출! 7의 뚜구렁이 찾아있어. 페이지 7의 이게 90일 페이지. 8191 아니야? 찾아보자. 자 머리를 좀 모아봅시다. 이게 뭐 그냥 얼토당토로 흥미 없는 건 아니거든. 자 몇 명마다 머리를 모아봐요. 머리를 좀 모아봅시다. 다 나왔어. 그렇지. 머리를 모아봐. 저리 봐. 나오고 있어. 그렇지. 기순이 형 뭐해? 머리를 모아요. 뭘까? 어, 뭐지? 그래. 뭘까? 아, 이게 뭐야? 정말 이런 거 못하는 거 같아. 707. 야, 어차피 못 맞추다니. 어, 왜 안 되지? 우리 안에 식판이 10개. 식판이 10개. 담요가 7개. 이번 저 영화가 이거 뭐예요? 용의자. 용의자? 그러니까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야, 용의자? 지금 또 답변 봤어요?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질문 아니고. 형이 왜? L. 여기? 쓰라지. 이름표도 아니고. 왜냐면 누구만 옷을 여기서 갈아입게 했다는 게 약간 이상하지 않아? 우린 다 입고 있는데 조금만 여기서
안에 봐봐, 안에. 야, 여기 목 같은 데 봐봐. 형, 잠깐만. 잠깐 벗어보시죠. 어? 죄송한데, 형님. 잠깐만. 진짜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좀 있을 것 같아. 봐봐. 아! 공격이 보러가 있다! 보러가 있다! 야, 뒤! 공육! 어? 여기 뭐 여기! 이팔, 이팔! 어, 여기! 공육 이팔? 야, 우리가 아, 없어, 우리가 없어. 공육 이팔 하신 거야, 지금? 공육 이팔이야? 역시 다르시네. 공육 이팔! 공육 이팔! 이거 아주 옷에 있다니까. 열렸어! 우와! 이번에! 공육 이팔이야? 공육 이팔이야, 공육 이팔.